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낙폭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전일 미국 시장이 워낙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일단 미국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종목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거의 연속 상승이 좀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뭐 우리나라에도 그것은 좀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어제부터였죠.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는 상당히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종목 장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이 작용을 하고 좀 상승할 만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시장이 좀 탄력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뭐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홍콩 항셍 지수가 1.95% 하락하고 있고요. 상해 종합 증시도 1.03%, 그다음에 심천 지수도 1.14% 하락하면서 낙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 시장도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좀 밀려내리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뭐 3년임을 앞둔 상태에서 GDP 발표를 좀 연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좀 안 좋게 나왔으면 연기를 한 것이냐라는 전망이 좀 나오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들이 다시 새로운 내관으로 좀 나타나주면서 그로 인한 시장의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2240포인트에 대한 좀 테스트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재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에서 비차익 거래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미국 선물 시장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을 계속 키워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코스피수 2240선을 좀 회복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업종 섹터별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이 좀 곧 도래할 텐데요. 자율주행 섹터라든가 로봇 섹터,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점 체크하면서 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시장이 뭐 장마판으로 갈수록 좀 쉽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1% 넘게 하락세, 낙폭이 더 커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도 좀 조언 주시죠. 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뭐 새로운 종목은 아니고요. 네. 제가 9월 22일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을 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9월 22일에 좀 말씀을 드렸던 이후부터 한 19% 정도 상승을 했고 오늘 목표가 35,000원을 좀 달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는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추가 상승률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넷플릭스가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가입자 수가 3분기에 굉장히 선방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3분기 실적에는 지금 저가형 광고형 상품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흐름인데요. 사실 4분기 저가형 광고 상품까지 포함이 된다라면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OTT 사업에서 처음 광고를 도입한 만큼 국산 OTT에서도 광고형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라스미디어는 당연히 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신규로 추격 매수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울지라도 눌림목 자리에서는 여전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성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자리이니까 그 점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보유자 대응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셨던 라스미디어 흐름도 저희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